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입니다.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시즌 1, 옥스윙 시즌 1에서 마지막 판도라를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스코어를 내는 거죠. 절대 스윙 이병 골프 학교.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면 시즌 2를 9월 1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옥프로치도 해야죠, 옥펏도 해야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빨리 옥프로치를 해봐, 빨리 옥펏을 줘. 근데 제가 왜 뜸을 들이냐면, 이 내용을 드리기 전에는 그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옥프로치도 여기에서 칠 때 우리 보통 여기서 뭐 젖혀 골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물론 저쵸 골반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기본형은 저쵸 쓰면 저쵸 여기서 으쌰 하고 이 허리의 힘을 이용을 해서,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서 저쵸 으쌰 하고 보내는 이 느낌의 기술이 익혀진 다음에, 사실은 20m 치는데 벌떡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골반처럼 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는, 골반을 돌리는 것처럼은 치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어프로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치면서 공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연습을 하실 때, 제가 7번 아이언이거든요. 7번 아이언은 제가 170에서 180 정도까지는 치는데, 여기에서 그냥 120 이런 식으로 하면 허리가 거리를 만들어줘요. 지금 딱 120에 떨어져서 130까지 갔는데, 이제 뭐 아이언은 대체로 그 자리에 쓰니까. 그리고 서서 오더를 주는 거예요. 140. 그러면 이번에는 130쯤 날아갔네요. 그리고 140, 그 근처. 이런 식으로 허리가 여기서 손으로 얼만큼 친, 얼만큼,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 180이 맥스인데 190 한번 가볼까요? 약간 대신에 이제 좀 폼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190 하면 그립 단단해지고 으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밀었는데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도 거리를 보면 한 190 한 이 정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허리가 조절을 해요.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공을 칠 때는, 지금 몇 정도 남았어요 할 때 선수들이 뭐 캐디가 말해줄 때 130 한 5야드 아니면 뭐 120m 아니면 172야드 그런 식으로 하면, 연습을 하도 했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뭐 172라는 숫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내 스스로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에 근접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연습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진짜 너 어? 쫙 해가지고 120 뜨억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허리예요.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제가 보통 250, 한 5에서 60이 맥스인데 270 한번 치는 거 절대 못 가죠. 근데 딱 잡고 270 한번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270 친다고 허리로 힘을 쫙 썼어요. 그냥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260까지 갔네요. 2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리가 해주는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허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허리를 젖혀 서잖아요. 젖혀 서는 어떤 거예요? 서는 거죠. 서는 거면 상하 운동이에요, 좌우 운동이에요? 맞아요. 상하 운동이에요. 그러면 허리가 서기 때문에 릴리스도 아래서 위로 올리는 형태로 가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쳐 허리가 우사 할 때 올리는 형태로 공을 쳐주는 거죠. 그럴 때 훨씬 더 탄도도 높게 멀리 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딜리버리인데, 거리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윙은 운명적인 스윙입니다. 운명론적인 스윙이에요. 그게 뭐 갑자기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백스윙을 하잖아요. 백스윙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제가 젖혀하면 이렇게 젖히잖아요. 이게 젖히는데 요 젖혀가 들어갔을 때 들어오거나 하면 여기에서 약간 뒤집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뒤집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갈 때 약간 뒤집는 정도로 가면 스트레이트 그리고 더 뒤집으면 페이드예요. 그래서 뭐 드로우는 어떻게 치는 줄 아시지만 왼쪽을 딱 보고 올라갔을 때 요거는 드로우 스트레이트 페이드인데 페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죠. 그래서 페이드를 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열고 허리를 쓰면 요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을 허리가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의 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무조건 방향을 결정짓는 건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손의 각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각도를 만들고 똑바로 선다고 하면 뭐 아예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약간 푸시성이지만 거의 쭉 뻗어나가는 이러한 구질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하고 여러분들 기준은 다르죠.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지만 이러한 요령으로 해서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골프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쿠샤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치는지랑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해드릴 텐데, 판도라기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짧게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8월 말까지는 한번 열심히 가보시자고요. 옥펏, 목프로치 다 제공이 될 거니까. 제가 필드 나가면요, 이제 또 나름 교습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서서 좀 소위 말하는 쓰잘데기 엄짓을 하죠. 이게 가고 여기에서 뭐 연습생 그 전에 이런 느낌을 하고 이제 뒤에서 탁뭐 발도 발걸음도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 좀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고 이게 들어가 이게 딱 놓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뭐 온통 머릿속엔 뭐만 있냐면 뭐 전에 했던 거다 필요 없고 으쌰 그 생각밖에 없어요. 딱 보고 이 상태에서 젖혀 한 다음에 지금 이거는 남들이 볼 때는 무지하게 멋있게 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뭐예요? 그냥 으쌰 한 것밖에 없어요. 으쌰 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무서운 스윙입니다. 딜리버리는 허리가 다 해줍니다. 정말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다뭐 제공해도 뭐 하겠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거를 터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그러한 행동, 동작, 노력들이 다 쓰잘데기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뭐해도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백스윙 젖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뻗어도 돼요. 이거는 백스윙 이렇게 뻗어도 돼요. 뻗은 뻗고 해도 돼요. 이렇게 이거 진짜 무서운 스윙이에요. 자꾸 백스윙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공 맞는 순간에 어느 정도 판판하게 그냥 스퀘어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번쩍 오버스윙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셔 해가지고 허리 타이밍만 맞추면 다 보낼 수 있어요. 백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신체 조건에 맞게 낮게 들건 위로 들건 어떻게 들건 간에 결국에는 공이 맞는 순간에 들어놓고 우셔만 해주면 얼마든지 편하게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도 허리 조정하고 뭘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판도라를 하면서 다소 좀 재미있게 좀 즐거운 분위기를 하려고 했는데 드릴 게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한네 차례에 걸쳐서 한 5분여에 걸친 짧은 클립으로 영상으로 제공이 될 테니까 오늘 다 이해 못했다 하시더라도 그걸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고요.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돌려보십시오. 제가 지금껏 드렸던 판도라 중에 가장 중요한 이걸로 나중에 딱 봤을 때 그쪽으로 허리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공을 쳐야 정확하게 스코어를 낼수 있다. 그래서 골프는 딜리버리 게임이다. 딜리버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허리를 쓰는 방식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자로 옥스윙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영어 자막, 한글 자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절대.